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한국형 인공관절을 개발. 지금까지 3천 건이 넘는 수술을 통해 관절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서울 나우병원. 그 중심에 강형욱 이사장이 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사랑을 나누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나우병원의 본질적 목적은 의술을 넘어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강형욱 이사장. 병원의 모든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 각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나우병원과 강형욱 이사장의 꿈과 희망을 들어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요. 또 평생을 의료 선교에 힘써 오신 분입니다. 서울 나우병원의 강형욱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이요. 파주 헤이리의 한 갤러리예요. 네. 네, 좀 좋은 작품들도 많은데 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보통 의료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술 활동들도 좀 하고 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그림에 좀 관심이 있으신지? 그림에 관심 있죠. 네. 어느 정도 관심 있으세요? 말하자면 미술 역사에도 좀 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의대 다닐 때, 네. 저희들이 처음으로 미술반을 시작했어요. 우와. 그래서 좀 하는 척했죠. 네. 미술반까지 만드실 정도면 엄청난 하고요. 관심이 있으신데요. 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전시도 했고요. 한국에서. 전시까지. 이야. 그러고 나서 미국에 가서 클리블랜드로 갔습니다. 오하이오에. 거기서 이제 저기 레지던트 할 때 집에서 좀 한 거를 이제 거기에 그 메이쇼라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전시하는데 출품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좀 아니 상당한 실력을 지니셨나 봐요. 아니요. 그 취미죠, 취미. 아, 그럼 또 취미가 또 있으신가요? 제가 평생 악기를 못해서요. 첼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영 바쁘다 보니까 뭐 환자 보고 그다음에 또 선교도 그렇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또 게으러서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몇 달 전에 첼로를 시작했습니다. 첼로까지 이제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초보자입니다. 네. 아니 꾸준하게 뭔가를 새로운 거를 도전하시고 배우고 하시는 그 모습이 참 멋지십니다. 네, 평생 네. 하던 일이니까요. 예, 네. 예. 아 오늘 이게 네. 멋진 이사장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서울 나우병원이 관절 척추 병원으로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표면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병원이야 하고 내세우진 않으셨지만 선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저희가 그 조금 올라가면요.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태국 선교를 미국서 했는데요. 사람을 모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람을 모으는데 빵을 나눠주거나 쌀을 나눠주거나 또 음악회를 하거나 그러나 보니까 아픈 거를 치료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태국에 가서 보니까 그 보건소가 절간에 있어요. 그곳에 보건소가 그래요?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의료를 이제 해놓으면 그 중들이 오세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생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전 세계에 가서 그 뭐 허가 방문도 하시겠지만 예. 아무래도 뭐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의료같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렇게 의료를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선교사님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행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뭐 약 나눠주고 뭐 초음파도 하고 뭐 이따금 작은 수술도 해드리고 하지만 예. 그건 그때지만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한 게
그 다음에 좀 더 영구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병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클리닉을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 캄보디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저희들이 그 NGO를 시작해서 예. 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 나라로 시작하게 됐죠. 중앙아프리카는 거기에 그 한참 선교사들이 많이 계실 때 저희들이 갔었어요. 근데 요새는 선교사들이 별로 없어져서 많이 추방당해져서 아프리카는 이제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에 저희가 파모자 디스펜서리라고 클리닉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잠깐 가서 의료 활동을 해오 한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의료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게 클리닉을 세워놓고 오시는 것, 그다음에 네. 현지 의료인을 그러니까 현지 선교사님 돕는 방향으로 네.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치고 계신다고 보면 네.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 선교를 그냥 가서 환자만 잔뜩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에 협동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탄자니아도 지금 저희들이 그 YWAM이라고 그 예수 전도사 그분들과 같이 협동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다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계신 거죠? 네. 원장들은 적어도 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예. 저희 그 대학 후배들하고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선교에 대한 사역,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정 관계, 그걸 저희들이 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약심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올 병원은 선교 병원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나우병원에 계신 모든 의료진들은 다 네. 내가 선교사가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지금 다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네. 나중에 오신 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죠. 네. 예, 예. 네. 그런데요, 아프리카 의료봉사 활동 많이 가셨잖아요. 가실 때마다 느끼는 점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는 건 아시잖아요. 텔레비전 봐서 아시고 그렇죠. 또 소문 들어 아시고 또 읽어서 아시는데 아프리카 열악은 하지만 우리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열악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면 예수님같이 생각 못하게 되거든요. 네.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래요? 저희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나요? 불쌍히 여기셨지만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는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지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 사람이 배가 고파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뭐 돈이 없어서 그래서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셨거든요. 왜 그러면 정말 거지들을 정말 나병 환자들을 정말 장님들을 그렇게 고치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기 동남아를 가거나 아프리카를 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 자기 몸에 걸친 옷 이상 없어요. 그리고 굶는 사람도 많고요. 아침에 굶고 와서 하루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점심을 주면 그거 하루를 그저 견디는 거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가난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보면서 사랑으로 베푸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환자를 고치시고 그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셨지 가서 돈 많이 벌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가요. 지금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시혜를 베풀겠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약을 뭐 일주일치 드리고 뭐 어떤 분은 뭐 좀 많이 드리지만 그분들의 뭐 물리치료 좀 해드리고 주사도 놔드리고 뭐 작은 수술도 해드리지만 정말 그분을
그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저희들은 참 중요한 거죠. 네, 이 사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걸 보면요. 아무래도 이게 다 신앙이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떠십니까? 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저희 같이 일하는 우리 의사들이 주로 유태인이었어요. 아. 미국에서는 유태인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쉽지는 않았죠. 그렇군요. 그러나 보면 저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1887년에 그 정주 병원부터 정주 고을에 가셔서 선교사님한테 저 전도 받으시고 드디어 예수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 집안이 이제 예수 믿는 집안으로 그래서 제가 4대째 모태 신앙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뭐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 다 그렇지만 사실 좀 그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있으면서 클리블랜드에서 또 캔턴에서 교회들을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좋은 목사님들, 좋은 뭐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저희가 많이 그러자면 성화 걷는 그 기회 있었죠. 그러면서 수술할 때 저는 소위 3초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네. 물론 캐톨릭 병원이었지만 대놓고 기도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수술 전에 환자 손을 꼭 잡고 3초 기도는 뭐 항상 했고요. 예.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제가 수술을 했지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참 결과는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제가 뭐 외국 사람으로서 뭐 키도 작고 뭐 얼굴도 좀 다르고 뭐 영어해도 좀 그렇게 뭐 저희들까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 선교의 마음은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부터 시작해서 있었고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저희의 우리 같은 동료들끼리 클럽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MSS라고 Medical Student Society라는 걸 해서 저희들이 한국에 다시 와서 미국 가지만 한국에 다시 와서 우리가 병원을 세우자는 그러한 말하자면 동맹도 맺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미국 가다 보니까 또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주저앉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시작한 그것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chance라는 문구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한참 교만하게 만드셨어요. 미국에서 참 돈도 많이 벌고, 뭐 미국에서 필요한 모든 뭐 보호든이, 뭐 개업이니, 뭐 과대학 교수니, 뭐 이런 거 다 해주시니까 40대 초반에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런데 그 콜로라도 웨일에 가서 제가 스키를 하다가 내려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부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환자가 막 8주, 10주 이렇게 저를 보려면 예약을 하고 와야 되는데 8주를 못하잖아요. 어깨가 부러졌으니까 수술도 못하죠. 환자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급 전거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런 분들을 또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럼 전까지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죠. 네, 있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셨어요. 한국에 와서 뭐 침례병원에 가서 좀 봉사도 해볼까? 또 고아원에 가서 뭐 해볼까? 근데 하나님께서 열을 안아주셨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스톱을 시켜가지고 저를 이제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을 보내셨어요. 그게 1985년이었어요. 그래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됐죠. 네. I sit and wait as an angel.
Do they know the places where we go when we're gray and old? 'Cause I've been told that salvation lets their wings unfold. So when I'm lying in my bed, that's running. 근데 국내 최초로 한국형 인공 관절을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관절이요, 한국형 따로 있고 뭐 미국형 따로 있고 그런 건가 이런 우문인가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제가 하여간 관절 전문이거든요. 그것도 하느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뭐 관절을 전문하고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느님께서 그런 환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미국서. 네. 그러다 보니까 관절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게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절에 대한 그 좀 아이디어가 생겼죠. 예. 그래서 한국에 이제 91년부터 이제 한국 관절을 이제 수술도 가르치고 했지만 그게 뭐 와서 뭐 열몇 명 수술한 것 가지고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나우병원에 와서 관절을 한 달에 뭐 몇십 개 하고, 1년에 추월 때는 뭐 한 400 정도 했지만, 그 다음엔 뭐 1000 정도를 하다 보니까. 수술을 그만큼 하셨다는 네.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 한국 사람 무릎에 대한 그 지식을 많이 얻게 됐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디자인한 거를 제가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맞지 않아요. 인공관절을. 인공관절이요. 미국에서 무릎입니다, 지금. 예. 뭐 저도 이제 고관절도 하고 뭐 발목도 하고 어깨도 하고 그랬지만 주로 이제 무릎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관절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그 무릎에 서양에서 만든 것이 맞지가 않아요. 사이즈는 좀 어느 정도 맞는데 모양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안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형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미국에서 쓰던 소위 LCS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움직이는 관절인데요. 올해는 수명은 긴데 좀 한국 사람의 동양 사람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작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거를.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 맞게 아시아 사람들에 맞게 디자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 아니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무릎을 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재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니까 진짜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넓이는 맞는데 앞에가 안 맞고 앞에를 맞춰놓으면 너무 넓이가 작고 또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을 한 500 환자를 이제 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재다 보니까 그 평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맨든 한국에서는 이제 공장이 없어요. 회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다 알아봤더니 너무 수가 작대요. 한국에서 자기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독일 가서 이제 했더니 자기가 만들어주겠대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제가 디자인을 그 사람들하고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디자인을 이제 해가지고 네. 독일에서 만들어 와서 네. 시작한 게 2010년에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 수술하고 네. 치료하셨을 텐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실까요? 네. 이제 그분은 이제 60한 후반 되신 분이신데요. 고전병을 평생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50대 후반쯤 되시다 보니까 지난 뭐 한 5, 6년, 7년을 무용을 못 하셨어요. 아프셔서. 뭐 걷는 건 물론 힘드셨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수술을 해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한 6개월 있다가 무용을 시작하셨어요. 다시. 근데 고전 무용이면은 그 뛰시잖아요. 뛰시고 그다음에 쪼그리고 하셔야 되고. 예. 근데 그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좀 몰랐는데 그분이 봉사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무슨 봉사를 하시냐고. 예. 그래서 무용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수술하고 그 무용하는 거를 보여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사회에 나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 관절에 대해서 또 허리에 대해서 그 관절할 때 그분이 처음에 나오셔서 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뭐 고정을 보긴 했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하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보여드리니까 이분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수술하기 전에 그분이 고르신 그거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지금 하는 걸 보여드렸더니 그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광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정말 생활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분은 아직도 좀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뭐 2년 동안 환자를 안 봤으니까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언제고 와서 이제 봉사하세요. 지금도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보지 못했지만, 근데 좋으실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정말 무용가한테 관절은 정말 그 누구의 관절보다도 더 물론 다 소중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더 이렇게 막 뿌듯하시고 보람이 되시고 할 것 같아요. 네. 예. 미국서는요. 제가 수술을 이제 했지만 제가 특별히 미국서 생각나는 사람은 40대 환자였는데요.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울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손도 막 이렇게 됐고 이건 뭐 고치지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인공관절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딸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평생에 그 원하는 게 무언가니 그 딸이 결혼할 때 자기가 춤추는 거예요. 이탈리아 계통이었어요. 근데 춤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수술해드렸더니 물론 걷는 건 물려놨는데 저를 자기 딸의 결혼식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딸과 그 사위와 결혼 그 춤추는 거. 그 이탈리 사람들은 그 춤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화에서 봤어요. 네. 네. 그 대부 결혼식, 보셨잖아요. 네. 그때 그 참 그 인상이 아직도 깊어요. 그러면은 네. 딸 결혼식에 춤을 추셨어요. 결국에는 네. 휠체어 타셨던 분이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네, 그런 기도가 막 절로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의료 선교를. 그러다 보면은 병원의 경영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남다른 경영 방침, 철학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단기 선교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서도 저희가 땅을 사서 이제 그 모든 시설을 하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근데, 근데 이제 요새 좀 힘들긴 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2년 전에 메르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확 줄었고 그랬더니 나라에서 조금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보험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세 가지 모토가 있어요. 정직, 정확, 정통. 그 뭔가니 정직한 거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환자를 볼 때 정말 정직하게 해야지 돈 벌기 위해서 하지 말자.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정통. 뭐 필요 없는 수술을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환자의 이익되는 수술을 하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수술보다는 환자들이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환자가 오면 환자들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해서 재활까지 하는 그 수술 토탈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통, 정확, 그다음에 정직 그것을 저희들이 그 평촌뿐 아니라 이제 분당에서 모든 원장들이 의료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탈 케어라는 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대학병원 가면 MRI 찍으면 일주일 있다 오라. 뭐 초음파 찍으면 뭐 이렇게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저희들은 그 자리에 와서 보면 그날 뭐 초음파니 모든 거 다 찍고 실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은 이제 물론 날짜를 받아야 되지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저희 병원에서도 할 수 있게 재활까지. 되는 그런 토탈 케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선교하느라고 비는 그 경영 부분을 또 이렇게 채워주고 계시네요.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무릎 수술이거나 하여튼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병원에 네. 머무는 기간이 길잖아요. 입원해 있는 기간. 네. 근데 그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미국서는 이제 제가 미국 다닐 때는요. 제가 인공관절을 하면 2.7 평균으로요 보냈어요 집에다가. 오, 집에 보내면 수술하고 바로 이틀 만에 네, 병원에서 가요? 그날 입원해서 수술하고 2.7 내면 집에 보냈습니다. 너무 빨리 그 간간이 그 병원의 입원비가 굉장히 비싸요. 350불, 400불 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빨리 내보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대신 그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들이 집에 갑니다. 그래서 오. 거기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허락이 돼요. 그래서 양쪽 하면은 적어도 3주 입원하세요. 한쪽 하고 일주일 있다가 하면 이제 재활해서 걸어서 나가는 게 보통 3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또한 저기 간병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간병사가 24시간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권사님과 이제 전도사님들을 이제 고용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 아내가 저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 교육시키고 저희 아내가 매일 아침에 회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진하면서 그 사람이 상담 박사예요. 그래서 회진하면서 그분들한테 뭐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그 힘든 거를 들어주고 예. 그분들의 뭐 자식 관계 옛날에 시부모들과 관계 그 들어주면서 그 힘든 관계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결과 좋았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네. 그 우리 언제 한번 저희 아내를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네. 아니 그 간병인 분들이 전도사분들,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면은 네. 생각할 때 치료도 완벽하게 또 치료 수술하실 때 기도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3주 동안 있으면서 전도사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접촉하고 네. 또 사모님께서 상담 다니시고 하면서 네. 상담해 주시고 네. 환상의 딱 드림팀 같다는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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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사의 모습은 네. 어떤 모습인가요? 그래서 저는 저희 후배들한테요. 의사 될 때 너희가 왜 의사가 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또 레지던트들 와서 그럴 때 당신이 왜 의사 됐냐고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의사 된 이유가 결국은 사람을 고통을 덜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해야죠. 뭐 돈 벌고 싶었으면 뭐 장사 잘해서 돈 벌 수도 있고 변호사 돼서 할 수도 있고 또 정치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CEO 돼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쪽으로 가지 왜 의사 됐냐?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는 의사 돼서 의과대학에서 수련할 때 배운 것만 긁어먹지 말라. 좀 오폐가 있지만요. 공부해서 예. 좋은 의사가 되라. 항상 더 좋은 생각을 해라. 생각하는 그러한 의사가 되라 얘기하고요. 예. 세 번째는 그러면 의사 된 사람이 뭐든지 좀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그냥 자기 생활로 하지 말고 하나의 그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의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미술, 음악 말씀하셨는데요. 자기가 원체 자기 생활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의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사의 소명 늘 고민하면서 평생을 지내오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 또 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네.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하느님 갈 때까지 저는 의사로서의 예. 본심을 그냥 계속하고 싶어요.
네. 결국 그건 몸관이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주는 거예요. 제가 하느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는 거를 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지. 테이커. 그렇죠. 기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면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가만 보면 테이크 할 때도 있었고 기부할 때도 있었는데 예. 기부할 때가 좀 더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끝날 때까지 좀 주고 싶어요. 제가 뭐 정신이 잘못돼서 치매가 걸리거나 그래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 제가 그런 기능이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고 싶은 그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끝까지 네. 주는 사람으로 네. 남고 싶으시고요. 또 북한에 대한 비전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평양은 이제 제가 중국에 가면서 사실은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양이 지금 평양 과기대가 있어요. 예. 근데 과기대가 지금 한 5, 6년 됐는데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지금 저 새 총장이 저희 사촌 형이에요. 그러세요. 네, 전유택이라고. 근데 그것에 그 미국에 있는 의료인들이 그러니까 한국 의료인들입니다. 한국 미국인 의료인들이 지금 의과대학을 시작하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조금 시작을 했는데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평양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홍정길 목사님과 같이 남북 나눔 운동으로 갔다 왔고요. 아.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인 우리 같이 평양에 있는 적십자병원을 가서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수술도 하면서 갔다 왔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다가 좀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지금 남북한 관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러네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강경 정책을 쓰면서 김정은 정부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정치적인 것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 평양에 의과대학도 세워서 거기에 있는 우리 같은 동포들의 정말 힘든 일을 좀 돕고 싶긴 합니다. 네. 그 꿈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뭐 상황으로 보면 좀 답답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네. 빨리 그 원장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북한 주민들, 힘든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네. 가져봅니다. 네. 예,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